오늘 방송 책 읽는 방송 해볼까 합니다. 오늘 게임 하려고 했는데 게임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스페셜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럼 또 스페셜한 손님이 오시는데 게임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뿌금 소리 어떻습니까? 너무 큰가요? 좀 커요? 굉장히 스페셜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분하고 함께 좀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준비하시고 독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볼까? 만화가 야스 연구소가 있네요. 아, 야식 연구소예요. 야스하고 느낌표인 줄 알았어. 사마천은 샤기를 읽어야겠네요. 오늘 사마천 샤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한 권씩 갖고 오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은 굉장히 스페셜한 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패셔한 분이 오시기로 해서 아 소리 들리나요? 아 들리네요. 아 커피 와야겠다. 손님은 3시쯤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손님이 올 때까지 좀 1시간 정도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마천의 사기. 점심 먹고 들어온 방송. 부금 때문에 식곤증이 몰려온다 아졸려.
몇 분이나 집중하는지 지켜봅니다. 작사를 하지 마세요. 어디 책 읽고 있는데? 여기 나루호도 법률사무소인가요? 제가 주문한 커피가 왔네요.
이거 혹시 칭금한 쇼인가요? 병건이의 집중력은 30초이다. 도둑 맞은 집중력. 제발, 5분만 집중해봐요. 독서 방송인데 독서보다 흑짓거리가 더 많음. 뭐야 저게, 일단 행복하세요. 나 스터디 카페 가면 절이 되는데. 누웠다. 이제 곧 잠들거나 집중력 박살나서 저 인센스 연기 거슬린다고 일어나서 끄고 개지랄 한번 해줘야 함. 불러도 모르는 척하는 고고한 존냥이가 따로 없네. 뭔가 부금도 그렇고 룩북 영상 같다. 오우와.
잠잘라고 모기향 피워 논거임. 세븐틴 자컨 고잉셉이랑 뭐 할 계획 없어요? 똥싸기 대회 1, 2, 3위 선수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점삼 등은 아이스크림 똥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똥을 만들 수 있나요? 엉덩이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싸면 됩니다. 2 등은 소세지 똥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똥을 만들 수 있나요? 힘을 쪘다 뺐다 쪘다 뺐다 하면 됩니다. 1등은 피라미드 똥이었다. 어떻게 이런 똥을 따 만들 수 있었죠? 1등이 말했다 다 싸고 손으로 만들었는데요. 치마하에 올라온 신윤수 작가님 유머글이었습니다. 배나지 말아주세요. 침흑흑. 하세요. 나는 키드밀니 오늘 차가 너무 밀리.
잘해라. 한 글자라도 더 읽어내는 거다. 집중해 좋아. 할 수 있어. 그렇지. 한 페이지만. 남북 평화 통일 대기 방송인가요? 눈 맵고 코 매운 침이면 개추. 스타크래프트 립버전 1.16.1 다운. 스타크래프트 립버전 1.16.1 다운 있을 것 같았다. 그건 실로 벅찬 감격이었다. 고마워요 분들.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특화한 사이코패스 기한 같음. 칭찬해님 늘 양질의 컨텐츠 감사합니다. 독서 방송 총수형 따라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방송을 보지 말고 책을 같이 읽자고요. 책을 읽고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는 계속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애초에 침착맨을 웃겨라를 하려고 했으면 도네이션을 1,000원으로 낮췄겠지. 그 하지마. 실어인이 있고 자시고 책을 읽으세요. 하나 주변에 있는 책 있잖아요. 읽어야 되는 거. 그걸 읽으시라고. 공부를 하든가. 이따가 손님 오시면 그 손님하고 이제 뭐 하면 되니까 기다리면서 책을 읽는 방송이에요. 알겠어요? 광고 중이라 안 들려. 오늘은 책 읽는 시간이니까 책을 읽으세요. 눈을 떠라 병거나 상대는 잉크당이야. 넌 할 수 있어. 힘내. 책을 읽어. 만화를 봐. 웃음을 참아. 도네를 이겨내. 책을 읽으세요. 죄송하지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대응으로 이제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돈에 무대응하는 것도 종수 따라하는 거임.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껍데기는 가라 재미없다입니다. 너나 읽어. 너나 읽어. 수금을 위해 이안 물고 우참 중 키키키요. 그 페이지 아까 읽은 곳입니다. 책 읽는 거 좋아요. 근데 음성 돈에 끄면 안 돼요? 음성 돈에 자꾸 나오니까 책 읽다가 자꾸 여기 보게 돼요.
경건아 팬티 보인다 자세 바꿔라 응쿠라야. 소영아 오늘 저녁 소고기 외식이다. 숙제 미리 해놔라.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 딩디기 딩딩딩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 딩디기 딩딩딩. 아오모리가 어디에요? 아오모리? 아오모리가 어디야? 도쿄에서 남쪽이에요? 강원도 같은 곳? 니즈마 에지가 사는 곳이 아오모리인데? 산이 그려져 있네? 그래서 산이 그려져 있나? 님이 치즈 200만 개 후원하셨습니다. 피자 10판 쏘겠습니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팔자 피자, 웃음 피자. 솔직히 집중력은 기한이 나은 듯. 경건아 발바닥 거무련이다 응구라야. 앞방이에요. 일본인이 레몬을 먹고 나면 하는 말은 바로 와타시네입니다. 자자 설명 들어갑니다. 일본어 1인칭 대명사 와타시와 사투리 왔다를 합친 유머입니다. 감사함. 당신은 이제부터 숨을 쉬는 것, 침을 삼키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맨님 유어맨 그대여 달라다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임 유어맨님 유어맨 그대여 달라다다 오늘도
까고 있네 친구가 필요한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형님 뒤에 해괴망측하게 생긴 판다 인형이 님 만화책 훔쳐보는 중.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먹을 걸 줄 게 없어서 우무 한 줌만 싸주었다. 우무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 카카로트 아직이냐? 이제 힘들다. 최불암이 과속으로 차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이 최불암을 노려보자 최불암도 경찰을 노려본다. 경찰이 말을 하길 당신 불만이야? 친공은 책을 읽을 때 왼쪽 다리를 꼬아 읽으시나요? 오른쪽 다리를 꼬아 읽으시나요? 영화는 말하자면 술 같은 거고요. 책은 물 같은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웅구라야 그만해 가난한 선비 그만해. 가난한 선비를 몇 번을 하는 거야. 그 손님 올 때까지 그 독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세요. 이 악물고 책 보는 중. 와, 이 사람은 가만히 책만 읽어도 수긍이 되네. 책을 읽으세요. 책을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지가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 하면서.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빵이에요. 너나 읽으라고. 아저씨 돈 많이 받으셨는데 발박수 한번 안 될까요? 잉? 전직 웹툰 작가 출신 엉덩이 큰 유튜버가 다리 다 내놓고 소파에 누워서 방송한 거 올라왔다 잘리기 전에 보러 와. 병거나 범인은 안경잡이다 관상부터 수상한 거 딱 봐도 알제. 옛날에 가난한 선비님 출출한데 먹어본 한 킹고.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한자를 적었다 칭찬낸 발바닥 거무련. 화장실에 깡통이 있는 거야? 어 왜? 먹어본 깡통이 있어 안 치운 거야? 가서 딱 봤어 똥이 담겨 있었어. 먹어본 깡통에 똥이 요만큼 담겨 있었어.
옛날에 부자인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딩딩동 딩딩동 앞열맨 탕탕으로부로 선비 오무 한 줌 사주세요. 철면 수심 올리비에 지루 닮은 것 같지 않냐?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오물을 긴 줄로 만들어 삼켰다. 소화되고 나온 처음과 끝을 연결해 무한동력이 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도 좋은 방해예요. 안녕하세요, 가난한 선비인데요. 만 원만 빌려주세요. 근데 그 작은 캔에 대고 싸기도 힘들겠다. 다 담기기는 한가. 암더코리안 탑클래스 힙한 모범 노블레스 패뷸러스 터뷸런스 고저스 벗 댕저러스 난 비트를 비틀어 제껴버리는 셔브미션 챔피언 똑바로 밥 먹다 의자 쓰러져서 고기 바이올린 키는 종수 빠따정 아냐니까 모르잔슴 하는 종수 빠삐 플레이 타임 안 무섭다면서 바로 엄마 찾는 종수 상식 퀴즈 꿀찌 저 발바닥 쪽 연기가 너무 볼품없어 보임 혹시 귀쫑긋 하고 있다면 발바닥 박수 조며 내가 똥을 싸려고 변기 뚜껑을 열었는데 먹어본 한 통이 있는 거야. 똥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있어서 그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야. 화장실 뚜껑을 열었는데 왜 럭키비키냐고. 책 보세요, 책!
종수적 사고 내가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얼마 안 남았지 뭐야. 그래서 다른 빵도 다 샀어. 유튜브는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손님이 안 오시지?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유튜브 댓글 침착맨의 공감 능력 쇼츠에 달린 댓글. 의중이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오른쪽을 쓰면 되잖아라고 한 그 쇼츠가 있거든요. 거기 달린 댓글이에요. 나도 INTP인데 나는 왼쪽 아프단 얘기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아 왼쪽이 평소 안 좋아서 왼쪽으로 계속 갔구나, 신기하다 했는데 땀. 오른쪽 쓰면 되잖아는 대화의 앞뒤 맥락에도 안 맞고 앵스러움. 그리고 굳이 해결 방안이랄 것도 없지 않나? 지금 당장 왼쪽이 아프면 알아서
오른쪽을 쓰겠지. 찐 해결법도 아니라 생각함. 그리고 어떡하지라고 해결방안 물어본 것도 아님. 고로 TF 차이가 아니라 침착맨한텐 죄송하지만 저 말만 놓고 볼 때 걍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말임. 하늘도로직행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태커밍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잡지 증간호가 뭐예요? 증간을 한다? 증간을 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소년 점프 아카마루 점프는 소년 점프의 증간호다. 소년 점프를 부스를 더 늘리는데 디자인이 달라. 이게 뭔 말이야? 이브리그야, 이브리그? 증간이라는 개념은 더 가능을 한 건데 디자인은 똑같이 두고 부스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카마루 점프는 다른 별도의 어떤 그 잡지 이름이 있고 그 안에 구성도 다른 거 아니야? 검색했는데 안 나와. 증간호 하니까 간호사만 나와. 2세, 3세 그런 거야? 근데 소년 점프에는 안 들어가고 아카마루 점프에만 들어가. 이게 뭐야? 뭐 처음에 봤는데? 아카마루 점프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가? 있네? 울트라 점프도 있네? 개간지래? 아카마루 점프 개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개간지. 그래서 여기서 인기가 많아지면 소년 점프에 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콘이 소년 점프, 폭소클럽이 아카마루 점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와카마루는 나루토에 나오는 개예요. 나중에 타고 다녀. 애기 와카마루. 키바의 닌자견. 럭키 스트라이크의 일본어 속칭 아카다마. 아, 아카다마 빨간 공. 빨간 공을 럭키 스트라이크라고 해. 아카다마. 이거요? 이거 바쿠마. 빠크. 바쿠만 염따. 염따 선생님. 그렇지 않아. 편집장님. 만화는 재미만 있으면 돼. 재미있는 건 당연히 연재돼야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한 화가 끝나. 그 다음 화. 만화는 재미만 있으면 돼. 재미있는 건 당연히 연재돼야지. 하지만 너희 작품은 재미가 없어. 여름엔 더우니까 입을 때는 핸드폰 자는구나. 개빡친. 이렇게 끊었어. 절단신공으로 만화는 재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주인공이. 혹시 연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을 가져오면은 연재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만화는 재미만 있으면 돼. 재밌는 건 당연히 연재돼야지. 다음 화. 근데 너희 작품은 재미가 없어. 이게 만화 1위에. 만화 선진국, 일본의 절단신공이에요. 아시겠어요? 카와구치 씨에게 전력의 통보를 건넬 때 그분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재미만 있으면 된다. 재밌는 건 당연히 연재돼야 한다. 당장 모브사이코 100은 봤음. 다음엔 그거 읽어줘요. 모브사이코 여기 휴대폰에 있어요.
우리와 니즈마 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주인공 그 작가 듀오랑 천재 니즈마 에이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림 실력? 아니 한마디로 말해 만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일침만 계속 날리네 진짜. 죽을 때까지 폭행하네. 손님 올 때까지 모두 똥꼬 운동 시이자 응차응차 힘줬다. 까마귀의 마음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까마귀의 마음 아 손님 안 오시지 왜?
경건아 손님 오셨다. 그만 뒹굴고 일어나라. 방구석 좀 치우고. 빵이에요.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손님 오십니다. 안 되겠다. 노래 한 곡 해야겠다. 노래 한 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노래 바뀐 작년 이것도 있나 우주 걱정신 내 힘에 나 이상하리라 나 말하는 대로